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모리 닥터 MD 문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어원이 주는 선물들, 네, 어원이 주는 선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산타 할배예요. 산타 아찌, 산타 오빠. 네, 자,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어휘를 익힐 때 어원으로 하느냐? 뭐 다른 방식으로 막, 뭐 발음 장난이 최고인데? 뭐 이런 식으로. 왜 어원을 하려 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자, 제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말이죠. 뭐, 어원하면 뭐, 단어 뭐, 약간 자려워지는 뭐, 그 정도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자,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엄청 많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어원이 주는 선물을 소개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원을 하면 말이죠. 뭐, 뭐를 쉽게 익힐 수가 있다. 뭐를 익힐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 어원을 하면, 그렇죠. 어려운 어휘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어원하면 고급 어휘들을 확장하는 그 생산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준비한 단어가 바로, indenture 되겠네요. indenture. 제일 어려운 단어 아닌데요. 뭐, 잘난 척 하지 뭐. 자, indenture. 쉽지 않죠. indenture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그 dent라는 이, 어원. 자, 이거 모르는 학생은, 뭐, 치아, 이빨 상태가 아주 장난이 아니야. 치과 안 간다는 거야. 아, 여러분, dentist라든가, dental. 오, 얘가 치아, 바로 tooth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어원이야. 그렇다면, 이가 안에 들어있다. 오, 이가 들어가? 임플란트인가? 자,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바로, 그렇죠. 계약서. contract와 함께 계약서란 뜻입니다. 왜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종이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계약서 써 보았어요. 뭐 빵셔틀 계약서 막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뭐 노예 계약서 탁 이렇게. 이 계약서의 하단에 보면 절취선이 있다는 거. 절취선. 미국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종이 안에 이렇게 이빨 자국, 자국이 들어가 있는 종이. 그래, 바로 계약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 안 되시면 제 말 듣고 손바닥을 내세요. 손바닥을 이로 꽉 눌러보아요. 틀림없이 이런 자국이 생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아주 센스 있네요. 인덴처는 계약서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 혹시, 쌤, 뭐, 이 정도 단어로 무슨 뭐, 이거 뭐, 너무 쉬운 단어예요. 어원하면 뭐, 이 정도 단어밖에 못 익히나 봐. 좀 어려운 단어 없나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건 제가 쓰기도 힘든, 자, 여러분, 어원하면, 뿅! 이거 뭐야, 이거? 쌤, 어휘하려니 무슨, 뭐야, 문장을 실어 놓았네요. 띄어쓰기도 못하나 봐, 문덕. 이거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때 기네스북에 올랐던 단어이기도 한데, 누가 혹시, 야, 너 MD와 함께 도대체 뭘 하는 거야? Don't follow MD. MD 따라가지 마. 뭐 별로 어려운 단어 안 알려주는 것 같아. 바로 그냥 부딪히시죠. 나, 엠마, 오늘 나 이런 단어 배웠어. Ultra microscopic silica volcanic coniosis. 나 이거 걸려라.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단어, 정말 길죠. 한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익힐 것인지. 자, 잘 봐요. 여기 보면 뉴머노라고 돼 있는 바로 뉴머노. 이게 여러분 폐를 나타냅니다. 폐. 폐를 나타내는 거야. 그다음에 Ultra는 아주 초라한 의미죠. 대단히 강조할 때 어떤 제품에 뭐 Ultra, 우리 울트라인데 영어 발음 Ultra. 이게 붙으면 효과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뭐. 무슨 세제에도 뭐 울트라 뭐 무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만한 게 있습니다. Microscopic. 자,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아시죠? 그러니까 뭐야? 정말 작은, 그죠? 현미경만큼 작은 걸 미세한을 마이크로스코픽이죠. 원래 작은데 얘가 초작은. 요즘 말로, 중학생들 말로 개작은. 오케이. 자,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그 다음에 실리카 볼케이노.
자, 실리코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실리코. 자, 우리 이과 학생들, 실리콘이라는 성분, 혹시 화학 원소로 이게 규소라고 하네요. 응? 규소. 실리콘이, 지금 무슨 성형수술에 쓰이지 않나? 응? 뭐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응? 막, 실리코. 어떤 여성은, 온몸이 막, 규소 광산이래요. 인간 규소 광산.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자, 여러분, 실리코. 그 다음에, 볼케이노. 오, 볼케이노는 아시죠? 화산. 이게 화산이에요. 그 다음에, 코니오시스. 코니오시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볼케이노 코니오시스. 자, 잘 봐요. 여러분, 화산이 빵 터지는 거예요. 화산이. 화산이 빵 터질 때 이 화산재가 나타나는데 화산재의 주요 성분이 규소라고 하네요. 응? 이 규소가 작은 게 되어서 그것도 아주 작은 그런 규소 덩어리가 폐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일으키는 병, 오시스가 바로 병이라는 또한 연결형입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폐증, 규폐증 되겠어요. 어때요? 응? 충분하지요. 님은 ultra microscopic silica volcano coniosis. 화산재에서 빵 터지는 작은 규소 덩어리가 폐로 들어가서 disease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 고급 오일을 익히는 거지. 그냥 반복해라. 뭘 이걸 어떻게 반복해요? 오케이? 자,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어원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 우리 큰 단어 아주. 누가 아주 그냥 무시할 때 바로. 너 나 자꾸 무시할 거야? 너 이 단어 알아? 뉴먼 얼트라 마이크로스코피 실리카 포케인 코니오시스? 이렇게. 약국 갔는데 막 약사가 너무 불친절한 거야. 왜 이러세요? 뭐. 저 이 약 좀 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뉴먼 얼트라 마이크로스코피 실리카 포케인 코니오시스. 막. 그럼 아마, 음료수 하나, 뭐, 비타오백 하나도 하나 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원의 어떤 그 효과와 선물인데,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어원이 주는 선물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어원을 알면 뭐가 보인다? 와, 어원을 알면 뭐가 보일까요? 자, 여러분. 다이어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이어. 자, 어휘 학습할 때 다이어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정말 악마와 같은, 뭐 하나 외워놓으면 새로운 의미가, 나 이런 뜻도 있는데. 외워놓으면 나 하나 더 있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어원이 다이어의 비밀 열쇠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incumbent라는 단어를 보시죠. incumbent. 자, 여러분, incumbent 할 때, 이, cumb라는 이, 어원. 이게 뭐냐? 이게 눕다라는 어원입니다. 물론, 쌤, 이 어원 익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얘를 외우는 건. 결국, 부담이잖아. 자, 여러분, 우리가, 어원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이제 다른 단어가 계속 나올 거야. 나오면 결국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부드럽게 접수하게 되지요.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만. 자, 혹시 어때요? 응? succumb이라는 단어. 이 단어 기본 단어입니다. 고교 단어지요. 자, 굴복하다예요. 아래에 눕다. 턱 벌써. 응? 얘 말고도 단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안에 누워있는인데 이 단어가 뭐냐? 1번 바로 현직의란 뜻이에요. 현직의. 일단 1번 뜻이 그대로 나오지요. 왜? 안에 누워있는. 지금 이 안을 여러분 The Blue House 우리나라 청와대로 생각하시죠. 미국 같으면 The White House로. 거기 청와대나 White House 안에 지금 누워있는 분 그분이 현직 대통령이야. 딱 우리나라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누워 계시죠. 탁. 국민의 통합과. 아우, 정말. 자, 이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 incumbent president. 전 대통령은 거기 누워 있으면 안 되죠. 전 대통령은 저기요. 글쎄요. 뭐 이명박 대통령 어디 누워 있지? 뭐 역삼동? 어디? 뭐 논현동? 아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누워 있다. 여기다. 자, 아무튼. 자, 2번. 여러분, 2번에서 말이죠. 이게 이제 다이어 부분인데 옛날 같으면 그냥 외우지요. 자, 얘가 주는 이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부드럽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어원에서 출발하니. 기본적으로 현 대통령에게 많은 뭐뭐의 책임인
의무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건 미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자꾸 뭐 ex-president, 전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일단 또 미국 같으면 또 오바마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당시의 일은 그 직책에 있는 그 office holder, 그 양반의 책임이다 라는 사고죠. 어떻습니까? 어원이 의미 해결하고 다이어까지 꽉 잡고 있는. 알겠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야, 여러분 오늘 쌤이 어원에 대한 특강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왜? 글쎄요. 제가 보니까 뭐 셀프 디스 한번 하죠. 우리 영어 선생님들마저도 아마 스위트룸이라는 이런 호텔의 스위트룸 아시죠? 뭐 스위트룸. 뭐 누가 뭐 누구 스위트룸에 뭐 투숙했대 뭐 이럴 때 스위트룸. 이 스위트룸 영어로 뭐야 하면 선생님들도 내가 볼 때 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스위트룸이겠지 뭐 스위트룸. 어? 어 뭐 왜 뭐 마이 스위트하트. 어? Come in. 뭐 이렇게 스위트룸. 사실 쌤도 옛날에 아마 이렇게 알았지요. 그렇잖아요. 스위트룸. 근데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알려드릴 저 스위트. 이 단어가 바로 스위트룸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야. 응? 알겠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얘만 알아도 얼마나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 어디 외국 호텔에 가서 잘못해 이 스위트룸 달라고 종이에 쓰거든 큰일 나요. 무슨 설탕이 뒷범벅돼 있는. 자, 그렇다면 얘가 왜 도대체 호텔의 스위트룸입니까? 잘 봐요. 쌤이 나는 참 어휘를 강의하는데 사실 어휘 강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왜? 단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개 많아. 막 많아서 이걸 경험해 보아야 학생들께 알려주니 막 다 커버해야 돼. 돈이 많이 들고 막. 뉴먼 얼트마릭스를 쓸까 보기에는 커넷. 너 한번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야 또 알려주고. 자, 얘는 쌤이 가보았습니다. 쌤이 돈을 아끼려고 서울에 있는 유명 호텔을 못 갔어요. 거긴 뭐 하룻밤에 막 300만 원 한대요. 와, 난 이해를 못하게 된 게 저 고급 호텔은 하룻밤에 500만 원이래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잠이 올까요? 쌤 못 잘 것 같아. 왜? 1분, 와, 10만 원 날라갔다. 2분, 아이고, 20만 원 날라갔네. 잠이 안 오네.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아주 산골에 있는 아주 허름한 호텔에 가서 큰 소리 빵 치며 스위트룸 이렇게 방을 딱 받아보았지. 봤더니 이게 우리 생각처럼 무슨 감미로운 방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원이 해결하는데 여러분 수순 팔로우라는 어원이야. 팔로우. 야, 팔로우 MD에 있는 그 팔로우야. MD를 따르라. 그러니까 수트 MD야. 수트 MD. 응? 이 어원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가보았더니 여러분 스위트룸은 무슨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반으로 쪼개져 있다. 반으로 핵심 여기 침실 bedroom 이쪽에 마치 drawing room 형태로 응접실 같은 형태로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 이게 하나의 룸 원룸 형태로 물론 원룸은 스튜디오 아파트먼트이지만 아무튼 하나로 되는 아무리 화려해도 뭐 다이아몬드 뭐 장식돼 있더라도 스위트룸이 아닌 거라. 아시겠어요? 왜? 딸려있는 구조. 어? 오케이? 자, 침실, 거실. 침실, 거실. 알겠죠? 이게 바로 스위트룸이라고. 그래서 호텔 스윗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근데 선생님, 다이어 두 번째는 뭐예요? 얘가 2번 있다고, 1번. 2번에 수행원이야, 수행원. 우리 대통령이나 뭐, 기업의 회장들이 외국 갈 때 수행원을 대동하겠죠. 그치요? 자,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무슨 회장님이 스위트룸에서 투숙하지? 설마 수행원이 그렇지. 수행원은 밖에 뭐 텐트 치고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왜 수행원? 의미 쌤 하나 아닌 것 같아요. 얘만 집착하시죠. 크. follow. 회장이 딱 외울 거예요. 따라와. 이렇게. 응? 오케이? 자, 어때요? 쉽죠? 이만큼 다이어는 뭐 어원이 비밀 열쇠가 된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원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선물이었고요. 자, 세 번째 선물 보여드리죠.
세 번째는 여러분 어원이 뭐뭐의 비밀 열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와, 새 어머, 우리 엄마 금고 비밀 열쇠인가? 막. 그건 아니고요. 어원은 여러분 뉘앙스의 비밀 열쇠입니다. 자, 뉘앙스란 말이 어려울까봐 뉘앙스는 아주 단어의 미세하고 정확한 그 아주 delicate한 meaning 이걸 우리가 뉘앙스라고 하는데 마치 한글에 아빠와 뭐 아버지의 차이라든가 뭐 밥과 진지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뉘앙스를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원이 주는 선물이다. 거짓말 같지요. 자, 증명할게요. 자, 첫 번째, deceive와 delude가 있는데 쌤도 옛날에 그냥 외웠다는 거야. 둘 다 속이다, 속이다. 막. 둘 다 cheat의 의미로 deceive 속이다, delude 속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he deceived me 또는 he deluded me, he deluded me 나를 속였다인데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이 속이는 거야. delude가 deceive보다 더 왠지 더 철저히 속이다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deceive는 그냥 속이다라면 he deluded me는 뭐 정말 너무너무 많이 속이는 거야. 뭐, 사랑한다, 막 결혼하자 하더니 알고 보니 무슨 뭐 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이. 자, 이런 경우 결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 자, 어때요? 왜 여기 루드란 어원 때문이야? 루드가 여러분요 어원이 플레이라고 플레이. 이 어원이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루드는 놀다라는 그런 어원이에요. 자, 우리 한글에도 있죠. 그 남자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제가 완구인가요? 뭐 이렇게. 농락하다. 농락. 농락할 때 그 낙자도 즐길 낙자이고 가지고 노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원이 뭐다? 뉘앙스의 비밀 열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사 다른 방식으로 잘 외워진다 문제가 아니라 설사 어때요? 외워진다 할지라도 어원을 하면 깊숙이 알게 된다는 거야. 자, 하나 더 보여드리죠. 바로 F4하고 자, 우리 MD에 있는 초반에 AB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hate 둘 다 혐오하다입니다. 좋아요.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이 혐오하는데 여러분 abhor 얘가 의미가 세요. 그 비밀 또한 역시 어원.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한 2주 뒤에 둘 중에 하나가 의미가 셌는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러지 말고 어원에게 SOS를 치면 알려줍니다. 호라는 어원은 shudder라는 어원이에요. shudder. 자, 어원의 뜻이 어렵다고요. shudder는 떨다예요. 떨다. 떨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떨다. 우리 추울 때 어떡하죠? shudder. 오케이? shudder. 이 shudder는 쌤, 글쎄요. 이 단어를 갖다가 남성 단어, 여성 단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니까 얘만큼은 이건 분명히 남자의 단어야. 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여성들께 남성들의 신체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저는 예외예요. 저는 초인이에요. 저 카메라 감독님의 옛날에 제가 쉬야를 하는 걸 봤어요. 쉬를 하는데 화장실 딱 갔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쉬를 확 하는 거야. 막 다 튀기고 막 더러워 죽겠어. 그러더니 마지막에 자크를 이렇게 딱 올릴 때 보았더니 어떡하느냐. 딱 올리면서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풍 흘렸나? 왜 저러지? 나중에 보니까 또 이래. 자, 알고 봤더니 이게 병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남성의 신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남자의 그 몸은 정말 과학 덩어리인가 봐요. 응? 왜? 그릴 뻔했네. 그리면 안 되지. 이거를 쉬하는 모습을 그리면 큰일 나요. 응? 자, 아무튼 쉬를 하면 몸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빠져나간대. 그쵸? 뜨거운 녹차 같아. 색깔도 정말 비슷해. 녹차가 한 두 컵 빠져나가는 거라. 그러면 몸에서 온도가 급 강화하죠? 그래서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가동이 되는 거야. 온도 떨어졌는데 올려야겠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순간 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떠는 게 정상입니다. 오케이? 떨어야 돼. 남자는 무조건 떨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미세이 그 수지가 이런 노래를 붙였지. Shut up, boy! Shut up, boy! 아닌가? 자, 아무튼. 자, 좌우지간. 여러분, 떨다라면 그 왜 의미가 센가 보시죠. 여러분 싫어하는 동물 뭐가 있나요?
쥐 다 싫지. 자, 쌤 쥐로, 쌤이 지금 쥐예요, 쥐. 싫어할 수가 없죠? 자, 여기 쥐 바닥에 있는 거야. 보면, 오, 쥐 싫어. 이건 헤이시야. F1은 어떻게 하느냐. 떨고 멀리, AB 멀리라서 또, 오, 쥐다! 이 카메라 밖으로 나가버리지. 아이고, 아이고, 쥐다. 그래서, 떤다는 건 벌써 의미가 세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뉘앙스의 비밀 열쇠 또한 뭐다? 어원이다. 이런 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선물 아직도 많습니다. 아주 선물 꾸러미라고. 어원을 알면 뭐뭇을 피할 수가 있다. 어원을 알면 혹시 뭐 자동차를 피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눈 똑바로 뜨시고요.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헷갈림을 방지하는 거야. 자, 그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하면 되는 거야. 응? 이게 아니라 어원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프리스크라이브와 바로 프로스크라이브를 가지고 여러분 증명하죠. 여기 둘 다 스크라이브는 쓰다라는 유명한 어근입니다. 뭐 디스크라이브 묘사다도 있고 많이 아시죠? 디스크라이브. 음? 자, 그렇다면 프리는 미리라는 before라는 접두어예요. before 미리. 프로는요, 주로 장소적으로 in front of에 쓰입니다. before, in front of 차이도 가끔 문법에 언급되는데, 아무튼, 주로 얘는 시간, 주로. 이건 주로 장소. 그렇다면 돼요. 여러분, prescribe는 기본 의미가 처방하다예요. 얘는 금지하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고생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미리 쓰다? 이게 미리야, 미리. 그러니, 당연히 처방이 되겠죠. 왜? 의사 선생님이, 닥터가 어때요? 약국, 파머시에 보내기 전에 응? 미리 써주는 게 처방이라고. 미리 써주죠. 다 보셨죠? 이렇게 써준다고. 병원에 딱 가서 어디가 편찮으세요? 딱 진찰하고 나서 지금 환자가 앓고 있는 병원 뉴메나얼 트루마이크스컬 실리카 버케는 커니오시스 그래서 약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프리스크라이브, 미리 쓰는 거. 자, 이쪽은 앞에다 쓰다네요. 우리 스튜디오 밖에도 보면 저 앞에 금연이라고 다 그냥 쓰여있는 No smoking. 또 어디 가다 보면 No parking. 문제없지요? 앞에다 쓰다. 야, 오케이? 어원 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 있더라도 어원을 가능하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드릴게요. 밑에 보면 여러분 얘는 좀 어렵지요? 오케이. Voracious. 저 위에 Voracious. 그리고 voracious. 오, 헷갈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뭐, 외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원을 한다는 건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자꾸 뭐,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단어를 좀 들여다보라는 거. for와, 그 다음에 ver, 이렇게. for, voracious. 자, 그렇다면, for는 여러분, 먹다라는 eat이라는 어원이에요. eat. 먹다. 그 다음에 ver가 진실, true와 연관되어 있는 어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가 당연히 막 먹는 거야, 막. 제가 한 이틀 굶고 나면 막 voracious 하겠지요. 그래서, 정말 개걸스러운 voracious. voracious는 뭐예요? 얘는, 진실한. He's a voracious man. 그는 진실한, 남자예요. 오케이? 구분되지요. 자, 어원이 뭐다? 역시 혼동어휘를 잡아주는 비밀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기분 좋네요. 정말 어원이 이렇게 효과가 많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응? 선물 너무 많으니 뭐 오히려 중요하지 않니 하지 말고 고마운 거라는 거. 어원을 알면 뭐뭐도 알 수 있다. 자, 이건 정말 글쎄 어원이 이런 효과가 있나 할 텐데 어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때로인데요. 정말 땡큐지요. 왜? 어법은 정말 여러분 암기의 최종 영역으로 선생님 단어 뜻은 외우는데 어법은 정말 힘들어요. 시험에 자꾸 나와 틀려요. 특히 문법이 더 잘 나오고. 근데 어원이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럴 수가. 자, 바로 앱스테인 통해서 입증할게요. 여러분 앱스테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뒤에 나올 과연 전치사. 전치사가 과연 뭐가 나올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번에 이게 with일까? 뒤에 나올게. 아니면 2번에 to가 나올까? C에 from이 나올까? D에 into가 나올까?
자, 정답 미리 확인할까요? 정답은 여러분 fro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담배 피는 걸 이제 그만 삼가요. I'm abstaining from smoking. 저 담배 안 피어요. 담배 피기 싫어요. 바람 피고 싶어요. 아이 뭐야 이게. 자, 이런 식으로 abstain인데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여기 AB라는 접도가 있습니다. 쌤이 접도 개괄 강조해서 이미 보여드렸죠. AB는 뭐라고요? 멀리. 멀리 기적이 우네. AB, AB, AB야. 멀리 가지 마라. 막 이렇게. AB 멀리. 멀리라는 게 away지만 away를 전치사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from이 돼요. 그래서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 가는 거야. from과 이 AB는 워낙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rom을 쓴다는 거야. 자, 이상한 주장처럼 들리시나요? 잘 봐요. 접두어 come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접두어 come, 그죠? combine, 협동하다, cooperate. come이 왜 함께라는 거 정도 아시지 않나요? 함께. 전치사로 하면 with죠. 그래서 come은 정말 with가 많이 나와요. 응?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 어원을 접근하다 보니 이런 전치사 관계, 어법까지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모든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thank you죠. 응? Thank you 어원. Thank you origin.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서 어원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께 아주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두 번째 단어가 asleep이란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또 알 거야. 근데 asleep이란 단어를 이거 재미난 어법이 있는 게 자, 여러분. asleep baby가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잠든 아이. 맞는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왜요? 하니까, 애들은 잠을 안 자요. 아유, 걔 맨날 깨. 막 맨날 일어나서 또 봐도 와이죠? 막 이러고.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asleep은 한정 수식하지 못해요. 앞에서 못 꾸민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외우죠. 얘를 뭐, 소위 서술 형용사이다. 쌤도 문법 시간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옛날에.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외울 일이 아니고 오늘 그 이유를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원적으로 설명하죠. 이 어슬립의 A가 제가 지난번 접두어 때 잠깐 말씀했는데 관사가 아니에요. 관사일 리가 없는 게 하긴 슬립은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카운터블한 나운이 아니라고. 그죠? 넌 카운터블이야. 무슨 슬립이 원 슬립, 투 슬립스가 어딨나. 그렇다면 이게 관사가 아니에요. 하긴 관사 앞에 따로 있는 걸 또. 뭐예요, 쌤? 이게 원래 on이라고. on. 전치사, 상태의 전치사 on입니다. 옛날 고대 영어에는 얘가 어찌 보면 on sleep이었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 같죠. 에이, 뭐야. on sleep이 무슨 어야. 가끔 우리 영어하다 보면 이미 아는데 괜히 모르는 척하는 너무 겸손하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당장 입증할게요. 자, 원투 빨리 말하고 싶을 때 어떡하죠? 그러니까 누가 원투 어허이 원투 빨리 말할 때 원어 이 정도 아시죠? 우리 뭐 그렇죠. SG 와 쌤도 좋아하는 SG 워너비 살다가 다이어트 송입니다. 살다가 살이 다 가버려. 자, 죄송합니다. SG 워너비인데 이 SG 워너비의 이 얘를 보면 왜 워너비일까요? 원래 원투비예요. 응? 이게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옛날에 외국 유명한 거기를 따서 자기들도 SG 워너비 사이먼 앤 가펑클 되고 싶다. 야, 이름 정말 잘 지었지요. 원투 해도 상관없는데 워낙 그 감미로운 노래를 추구하다 보니 원투 발음이 격해요. 원투. 응? 그래서 아마 SG 워너비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네. 여기 보면 원투가 오가 여러분 A로 가네요. 그죠? 원투 A로 원어 unsleep, asleep 오가 A로 I'm going to, I'm gonna 와우! 비밀이 풀리네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똑똑해지셨습니다. 바로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왜 앞에서 안 되나요? 여러분 전치사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무슨 앞에서? 교실의 학생들을 in the classroom students. 아우,
퇴학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영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아시겠지요? 어원이 얘들이 왜 서술적으로 쓰이게 되는지 그 비밀도 알려준다는 거. 자, 이렇게 어원은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어원주의자가 되기를 여러분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6번에 보면 어원을 알면 뭐뭐가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야, 또 보인대. 아까도 뭐 보인다던데. 어원을 알면 세상에 맘 동의어가 보이네. 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 그렇죠. 동의어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원은 실제 동의어를 찾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와, 선생님 어원을 하면 동의어가 보인다고?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동의어가 보이네. 자, 워낙 심심해서. 네. 자, 여러분. 우리 또 제가 보이네를 한번. 네. 이게 동의어가 보인대요. 거기 보면 precursor. 자, 제가 이뜬 말하지 않을게요. 응? 말하지 않고 동의어 찾겠습니다. 뜬 말하지 않고. 프리가 미리야. 응? CUR이 run이라는 어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는 미리 많이 보았고요. 자, 동의어가 어떤 경우일까요? 1번에 forward일까요? B번에 forerunner, C번에 foreman, D번에 foreleg, 앞발. 당연히 B번에 forerunner. 선생님, 지금도 뜬 말하지 않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원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런 경우도 꽤 있다는 거. 자, 뜬 말씀드릴게요. 프리커서는 미리 달려오니 선구자 되겠습니다. 선구자. 문덕 선생님은 한국 영어 교육, 올바른 영어 교육, 어휘 교육의 선구자이다. Follow MD. 이럴 때 precursor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anonymous라는 자, 또 중요한 단어이죠. anonymous. 역시 얘를 뜬 말하지 않을게요. 어원 얘기하고 답을 찾아볼게요. 아님이라는 어원은 이름이라는 유명한 어근입니다. 우리 동의어 synonym, 반여 엔터님 할 때도 나오는 이름. AN이 여러분 부정접두어로 종종 쓰이는 경우가 있죠. 부정접두어로. 자, 그렇다면 자 동의어 찾아볼까요? 아직도 말하지 않았죠. 1번에 synonymous, B번에 antonymous, C번에 nameless, D번에 surname. 우리 가족의 성 할 때 성. 어때요? 이름 없, nameless. 답 C번. 이제 뜬 말씀드리죠. 무명어. 무명의 편지가 anonymous letter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모든 동의를 찾을 수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있다는 게 참 고맙지요. 어원이 주는 혜택과 선물이다. 자, 이제 세 문제 더 이상 없겠죠. 응? 아직도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어원을 알면 뭐가 보인대. 또 보이네. 또 보여. 너 또 뭐 보이네 뭐 하려고 하지. 에이. 어원을 알면 여러분 수거. 세상에 수거가 보인대.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야. 왜? 수거는 우리의 정말 여러분 아킬레스건 아닌가요? 선생님, 저 수거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기법. 이게 나 이것밖에 몰라요. 또 뜻이 하필이면 포기하다요. 그래서 포기할래요. 뭐 이런 학생이 많아요. 포기하지 말고. 자, 여러분. 세상에 어원을 했더니 수거가 보인다.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내 약점을 얘가 커버해 주다니. 야, 어원아 고맙다. 보인다니. 수거가 보인대. 보이네. 보인다. 네, 절대 하지 않을게요. 이제. 자, 여러분. 어원을 하면 수거가 보인다는 거. 자, 우리 첫 번째 retrospect라는 단어 보시죠. 뜬 말하지 않을게요. 역시. retro는 뒤로라는 backward, back이라는 접두어입니다. re 아시죠? re. re랑 비슷해요. spec은 보다라는 유명한 어원이죠. 우리 안경 spectacle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소개만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MD를 하게 되면 뭐 계속해서 나오니까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뜬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뒤로이고 일단 보다라는 어원이 된다. 자, 정답 찾아볼까요? A번에 look back on,
B번에 look forward to. 응? 기대하다죠. C번에 look down on. 멸시하는 거. D번에 look up to. 우러러보는 거. 정답 당연히 얘보다 look. retro 뒤로 back. 정답 A번에 look back on. 오케이? 회상하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에 오늘을 회상하시는 거지. 아, 그때 정말 문덕생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네 뭐 이랬던. 네. 이런 게 바로 I retrospect those days. 나는 그런 날을 회상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extract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extract. 역시 뜻 나중에 말할게요. 여러분 track이라는 어근은 우리 트랙터에도 나오듯 끌다 draw라는 중요한 어근입니다. ex는 out이라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뜻 말하지 않았어요. 찾아볼게요. A번에 draw up. 음? 자, B번에 draw in. C번에 draw out. D번에 draw on. 정답 당연히 얘가 out이고 어? 해서 draw out. 야,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어원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어때요? 이런 수거까지 아는 경우가 꽤 있다. 정말 고맙죠. 뜻은 뽑다죠. 네, 뽑다. 여러분 뭐 칼집에서 칼을 뽑건 어? 뭐 치아를 뽑건 오케이? extract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선물.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오늘 주요한 선물들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원은 때로는 철모와 발모를 알려준다. 발, 철, 철수? 철자와 여러분 발, 발음을 알려줍니다. 아니 어원이 철자에 관여한다고? 자, 잘 봐요. 아까 배웠던 단어인데 일부러 자, delude라는 단어, 오케이. 이 delude가 아까 배웠죠. 첫 번째 delude, D-I-L, 어? O-O-D, delude, 뭐 대충 발음을 우리가 막 하면 또 물론 delude이긴 한데 그 리을과 R 발음과 L 발음 우리 한글로 막 약간 리을 표현 나니 구분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구분 원래 하셔야 되는데 be rude 뭐 아니면 delude, D-L-U-D 어떤 거가 답이냐? 정답은 그렇죠. 바로 delude죠.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 헷갈린다면 이게 그냥 암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만약 헷갈릴 때 오씨 이게 R이야 L이야 오 헷갈려. 아 맞아 rude가 놀다 했지. 맞지? 이게 가지고 놀다 했지. 나를. 당연히 L이겠구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지. 제가 다른 각도로 또 입증해 볼게요. 여러분, 어원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비정상회담인가요? 그 프로 왜? 옛날 외국인들 많이 나와서 하던. 거기에서, 만약 외국 어떤 친구가, 쌤한테, 문덕쌤,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말에 그, 사실 이 애 발음과 이 발음,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생일.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철자 쓰지 않을까요? 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혹시 틀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조금만 살다 보면, 뭐 생생해. 우리 생명할 때 생자, 생명. 생사, 탄생, 그 많은 생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쓰겠는가?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리 쓰지 않는 거라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어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발음으로 밀지 말라. 발음 조작하지 말라는 거. 오케이? 자, 우리 어원으로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2번에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살짝 여러분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뭐 아주 고급어인 아니에요. 되게 의미 들어보면 아주 중요하죠. 이 단어가 만장일치라는 참 유명한 표현입니다. 만장일치. 만장일치의 결정을 하다. 응? 뭐, make a unanimous 말해버렸네. make a decision 이렇게. 이럴 때 바보 발음을 하다니. 자, 이 발음이 이 고등학생들에게 시켜보면 여기 이게 애니멀 할 때 애니 맞아요. 마음, 뭐, 라이프라는. 그래서, 애니머스니, 뭐, 언애니머스겠다라고 많이 읽죠. 그래서 이게 언애니머스일까? 아니면 유네너머스일까? 사실, 유네너머스 되게 어색하죠. 근데 발음이 정답은 유네너머스라고요. 언애니머스가 아니라. 왜? Why? 우째상.
물땀시. 바로 이 언이 부정접도 언이 아니라 able, unable 할 때 언이 아니고 유니에서 나왔습니다. 자, 잘 봐요. 이게 만약 언이었다면 실제로 발음이 unanimous일 거고 뜻도 아마 얘가 아닐걸? 그땐 생명이 없는 이라서 그치요. 아마 죽은 dead의 의미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때는 언이 아니고 유니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생명이 하나인, 와, 모두 한 사람 같아. 응? 여기 100명이 있는데 다 한 사람 같아. 그래, unanimous가 만장일치가 되고 발음도 언이 아니라 유니에서 아이가 빠진 꼴인데 unanimous가 되는 겁니다. 야, 의미와 어때요? 발음과 글자가 뭔가 삼위일체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와, 경배하라, MD. 아니, 어원을 경배하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 물론 저는 어원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단어들, 사실 대부분의 단어인데요, 늘 어원으로 잘 잡고 나면 설사 어원이 부담이 되는 단어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발음과 그죠 동의어와 주제별 학습을 통해서도 또 익힐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어원을 첫 번째 무기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공감하셨으려 믿고 앞으로 샘과 함께 또 MD와 함께 우리 계속해서 팔로우 MD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